1년 만에 매출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시장은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 어머니 때부터 4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배화자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 매장에 있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저희가 지금 신메뉴가 뭐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알리면서 쿠폰 활용도 하고 그래서 쿠폰을 발행하면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손님들이 또 가게에도 도움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윈윈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 홍보에 IT 기술을 활용한 후 손님이 부쩍 늘었고 상대적으로 시장을 덜 찾는 젊은 소비자까지 발걸음을 하게 만들었죠. 전보다 전통 시장을 자주 찾게 된다는 김원유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사장님이 뭘 올렸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반찬들이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여기를 가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여기에 쿠폰이 있더라고요. 쿠폰도 있고 댓글들도 있고 스마트폰을 공부하고 소비자와 SNS로 소통하기 시작한 시장 상인들. 골목 상권의 위기를 통신 기술로 극복하겠다는 다윗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이거 다루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그냥 받아보고 이런 정보가 있구나 알고 나니까 한 번이라도 찾게 됩니다, 사실. KBS